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는 공유돼야 한다고 믿는 엔지니어 인포니어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공항 J터미널에 와 있고요. 여기 대한항공이 있는 곳이죠. 지금 방금 티켓팅을 하려고 일반 창구에 갔었는데 제가 마일리지 관련돼서 좀 질문을 많이 하니까 여기 B34 창구에 마일리지 스카이패스로 표 사는 곳에 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셔가지고요. 여기서 상담을 받았는데 와... 지금 방금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와, 그 최근에 마일리지 관련돼 가지고 뭐 정책이 바뀔 뻔 하다가 다시 안 바뀌기로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마일리지를 찬찬히 분석해 주셨는데요. 와, 보다 보니까 다음 달에 2만 마일이 그냥 없어지고요. 뭐 올해 없어진 것까지 다 하니까 4만 마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253번 옆에 비즈니스 전용 라운지가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전용 라운지라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음식이나 음료수 아주 평범했고요. 사실 좀 마티나 라운지에 비해서도 양이 좀 작았고요. 그나마 좀 특별했던 거는 이렇게 칵테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런데 비즈니스 클래스의 차별점은 바로 탑승할 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탑승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커서 그런지 이렇게 일반석과 비즈니스석 탑승구가 달랐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구역으로 빠르게 착석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저처럼 혼자 온 사람은 창가 쪽이 좀 낫겠네요. 이렇게 좌석 배치가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옆에 사람의 그 간섭을 좀 덜 받을 것 같고요. 아시는 분끼리 왔을 때는 반대로 이렇게 가운데석에 나란히 앉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메뉴를 주셔서 저녁 식사, 간식, 아침 식사 어떤 거를 먹을지 먼저 여쭤봤는데요. 딱 보는 순간 여기는 정말 요리에 먹는 거에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리는 충분히 넓고 안락했고요. 220V 아울렛이 있어서 급속 충전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트레이 테이블은 이렇게 잡아 빼는 게 아니라 톡 누르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아주 큼직하게 나오더라고요. 오른쪽에 보니 기본 좌석 세팅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게 기본 자세고 두 번째 게 살짝 누워지는 거고요.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완전히 누워지는 거였는데요. 전 지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버튼에서 세 번째 버튼 누르다가 발목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발목이 끼니까 재빨리 발목을 올리셔야 되고요. 이렇게 누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꿀잠을 잘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아참, 저 위에 세 가지 프리셋 버튼을 누르신 후에도 이렇게 밑에서 추가적으로 등받이의 각도와 허벅지의 각도를 좀 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 칸에 이렇게 칸막이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 버튼은 개인 라이트 버튼. 옆에 파우치가 있어서 여러분이 상당히 많은 물건들이 들어있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로션, 비누, 빗, 그리고 치약, 칫솔 있었고요. 저는 여기 눈 가리개가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컨트롤러가 터치식 방식이었고요. 이게 또 저 화면하고 독립적으로도 세팅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주 그런 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헤드폰을 봤는데 이게 그냥 헤드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꼈을 때 소음이 확실히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꼈다 뺐다 하면서 차이를 봤는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상당했습니다. 와인 주시겠어요? 네, 와인은 어느 와인으로 드릴까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두 종류씩이겠습니다. 화이트 와인 중에 화이트 와인이요? 예. 캘리포니아, 프랑스는 어디로 가시나요? 프랑스요. 시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따로 그냥 주세요. 식전 서비스는 피망 아이올리를 곁들인 구운 새우가 나왔고요. 지금 에피타이저는 샐러드와 구운 참치, 수분,
코코넛 당근 크림 수프이고요. 메인 디시는 로즈마리 소스에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가 나왔고요. 으깬 감자와 당근, 브로콜리 곁들여졌었고요. 굽기의 정도는 안 물어보신 것 같던데 이렇게 열어보니까 미디엄 정도로 되어 보이네요. 뭐 고기는 맛있었는데 로즈마리 소스가 좀 과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먹고 상당히 배가 불렀는데요. 와, 디저트 나온 거 보세요. 신선한 과일과 각종 엄선된 치즈 그리고 아이스크림까지. 와... 사실 너무 배가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와인과 위스키 셀렉션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먹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의자가 뒤로 눕혀져서 되게 숙면을 취할 줄 알았는데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배부른 상태에서 뒤로 누우니까 더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하참, 화장실은 일반석 화장실보다 상당히 많이 넓었고요. 아기 기저귀 바꾸기도 아주 좋아 보였고요. 그리고 거품 비누와 바디로션의 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지금 자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누운 상태에서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까 라운지에서 먹질 말았어야 되는 건데 약간 후회가 되더라고요. 비즈니스 클래스는 타기 전에 식단 조절을 아주 잘해야 될 것 같네요. 아침 식사도 실망시키지 않았는데요. 요구르트를 시작으로 고등어 구이, 새우 호박전, 밥, 국, 반찬 등 아주 푸짐했습니다. Do you want to know?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won't you come along?